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문화유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5년간의 보존 처리를 마치고 본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조선 왕실의 군사적 노력과 군사 의례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복궁관리소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서원, 향교 등 20곳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해악 반도도 다시 날아오른 학 특별전이 2월 1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보 제101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2016년 석탑을 완전 해체하고 보존 처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석탑의 모르타르를 걷어내고 탑이 조성될 당시 사용된 석재와 가장 유사한 재질을 구해 보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5년간 이뤄진 해체 보존 처리 전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향후 웹툰으로도 제작해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 탑은 뛰어난 조각 장식 그리고 장엄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결집돼 있어서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시멘트 몰타르에 의해서 많은 손상을 입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치료를 해줬고 그리고 시멘트 몰탈로 복원돼 있었던 특히 옥개석이나 이런 부재들 같은 경우는 부재의 절반 정도가 몰탈로 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돌을 찾아서 원형을 복원을 해줬습니다. 조선 왕실의 군사적 노력과 군사 의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선 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 의례 특별전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조선의 갑옷과 투구, 군사 깃발 등 170여 건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 민족학 박물관과 함부르크 로텐바움 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조선시대 갑옷과 투구, 무기 등 약 40여 점도 국내 최초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청각장애인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고 경복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경복궁 수어해설 영상과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경복궁 수어해설 영상은 무장의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복궁이 새롭게 시도한 해설 콘텐츠로 서울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과 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영상은 경복궁관리소 누리집, 서울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누리집, 문화재청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재청 소식을 짧게 전하는 문화유산 단신입니다. 절제, 간결, 소박으로 대변되는 유교문화를 건축적으로 잘 표현해 그 가치와 특징을 인정받은 서원 향교들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곳은 강릉향교의 명륜당, 수원향교 대성전,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등 모두 20곳입니다. 공주갑사 대웅전, 의성대곡사 범종루, 순천 팔마비 등 지방문화재 3건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남대학교 용봉관,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 신축기 및 건축허가 신청서,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소방헬기 까치 2호, 국산 소방 완용 펌프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미국 데이터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해악 반도도를 공개하는 특별전, 해악 반도도 다시 날아오른 학의 전시 기간을 2월 10일까지 한 달 연장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어보 322과의 분석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어보 과학적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미얀마 바간 지역 유적 보존을 위해 제작한 지진 피해 응급 복구, 벽화 보존 처리 안내서 전달식을 11일 미얀마 바간 고고학 박물관에서 가졌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디지털 홍보안내서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 신명나는 무형문화재를 발간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20년도 창의공방 레지던시 사업 성과를 소개하는 2020-2020 도록을 발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의 하나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외 소재 문화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화하는 브랜드 정체성인 BI를 개발했습니다. 국립원주문화재연구소는 전라북도 정읍시 화오리에 일제강점기 농촌수탈과 해방후 농촌복원의 역사 관련 학술조사 보고서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오리 1을 발간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조선왕실의 문화를 해석해 개발한 상품 40여 점을 전시하는 균형감각 조선왕실의 문화를 서촌 무목적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제기능올림픽 석공예 분야 수상과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이수자로 선정된 학부생에게 개교 후 처음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가 궁궐 왕릉을 소재로 제작해 공개한 61건의 온라인 콘텐츠가 310만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첫 발을 디딘 문화유산 뉴스가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됐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문화유산 현장의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년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1월 문화유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